반월시화연색조합은 반월시화단지의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사업 대상 포함과 산업폐수 슬러치 자원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조합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초청간담회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주최로 안산시 반월연색사업협동조합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병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유관기관 기관장과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조합 관련한 주요 현안과 건의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병학 이사장은 서면으로 작성한 건의서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사업의 대상에 반월시화산업단지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경기 남부 섬유산업 활성화 방안과 정부가 폐수 처리 운임 및 산업폐수의 해양 배출 전면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폐수 슬러지 자원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산업폐수 슬러지 자원화 방안으로 육상 처리 시설 확충을 비롯해 열병합 발전시설에 산업폐수원이 사용허가 요청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 고용연료 제품 기준 다양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건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 도지사는 초청 간담회에 앞서 반월연색사업조합 이병학 이사장의 사업체인 장유를 방문해 제2공장 내 작업과정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티아 뉴스 김성준입니다.